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오늘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애국 행보를 보였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을 찾아갔는데 어떤 장면이 연출됐을지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늘 오전 아주 바쁜 행보를 보였습니다. 먼저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찾아서 이렇게 참배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김을동 최고위원, 그 장군의 딸이라고 불리는 김을동 최고위원 등 그 당 지도부와 함께 바로 애국 행보에 나섰는데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부친의 친일 논란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는 게 많았을 텐데 기자들이 질문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자, 본인의 직접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아니, 불편했고요. 야당에서 계속 홍영표 의원을 조부 문제로 이렇게 아주 선제적으로 사과하면서 그런 모습 보였는데 김무성 대표도 그래야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야권 압박까지 이어지면서 좀 불편한 심기를 좀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무성 대표 오늘 김구 기념관을 찾은 모습 보여드렸고요. 어제 국무회의 때 박근혜 대통령과 또 여러 국무위원들이 재밌는 장면을 연출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숨겨진 영상을 찾았는데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리가 늦었습니다. 늦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억울하시겠어요? 아니, 텔레파시로 늦었다 이 말씀입니다. 텔레파시로 해야 되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서 분명히 아주 예, 특유의 썰렁개그가 또 나왔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표현을 해주시죠. 방금 그 황교안 총리가 좀 늦었습니다 하니까 좀 억울하실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12분 빨리 오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 아주 시간 정확히 지키는 분이거든요. 매우 원칙주의자고 아주 꼬장꼬장 할 정도로 원칙을 따지는 분인데. 예. 제가 보기엔 황교안 총리가 늦은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일찍 오신 거죠. 자, 어쨌든 뭐 이번에 지뢰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불편한 지금 심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뭐가 잘못됐는지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국방부 다 조심스럽게 모든 걸 살펴야 될 그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